Alright, everyone. I am Helen, 신우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카일리 없이 저 혼자 왔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께서 저의 올케가 돼주세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께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요. 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사용해보고 저의 느낀 점,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보여줄게. 킥스타러라고 들어보셨나요? 킥스타러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은 내가 무언가를 발명을 했고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창조를 했는데 돈은 없어. 아니면 물건을 올리잖아요.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괜찮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7월 4일 날 킥스타러를 보고 있는데요. 모다모다 샴푸가 거의 떠 있는 거예요. 샴푸만 하면 흰머리가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좋다, 그럼 나도 투자해봐야지 하고 그냥 펀드를 했어요. 그 당시 가격은 40불, 그리고 쇼핑 차지가 57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그래도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97불을 하고 나라도 먼저 써보자, 그리고 좋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하고 땡 클릭을 했었잖아요. 7월 4일쯤에 이메일가 왔는데 한 만 개가 이제 곧 수닥이 올 거래요. 그래서 와 잘됐다. 뉴욕 타임스퀘어도 모다모다 샴푸 광고가 크게 떴다고 이메일에 사진까지 해서 보내줬어요. 이틀 후 7월 16일 날 드디어 만 개가 웨어하우스에 왔다고 이메일이 또 왔어요. 7월 21일 7,020명이 펀드를 해서 효과가 너무 좋았다고 곧 저도 8월 21일 날 샴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거의 한 달을 제가 기다렸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봤죠. 그런데 7월 23일 날 이메일이 왔는데요. 글쎄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유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misrepresenting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이유도 정확히 안 나오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아직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포기 상태에 있었고 실망이 그냥 지금은 구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모다모다 샴푸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가 한국 갔다가 두 개를 사오면서 이거 너무 좋다고 효과 있다고 하면서 선물로 우리 남편한테 준 거예요. 그 친구가 써봤는데 정말 흰머리가 갈변이 되고 브라운색으로 변하고 우리 남편 눈으로도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손톱이 누래진대요. 그래서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 해결 방법이 있지. 두피 마사지 할 수 있는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동영상 만들면서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혈액순환도 되고 좋다고 했잖아요. 샴푸하면서 모다모다 샴푸를 하면서 이걸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그러면 손에 묻을 염려가 없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랑스럽게 이거! 그래서 손톱은 괜찮은데요. 바닥이 너무 막 브라운색으로 막 변하는 거여서 그것도 청소하느냐고 그게 좀 힘들었는데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뭐 청소하면은 금방 없어지기는 해요. 모다모다 샴푸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아세요? 모다모다 샴푸는 자연 폴리페놀 원리를 적용해서 공기와 만나서 갈변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샴푸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나나 사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밖에 오래 놔두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겹쳐야 돼가지고 색깔이 갈변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흰색 머리 변하는 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제 생각에는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계속 이제 그 샴푸를 썼었고 좋아했었어요. 우리 남편은 평생 머리를 물들인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흰머리가 있으니까 아침마다 그걸 뽑고 있었어요. 내가 뽑지 말라고, 대머리 된다고. 근데 이 샴푸를 사용하면서 흰머리가 브라운색으로 변하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11월 10일 날 모다모다 회사에서 또 이메일이 왔는데요. 갑자기 설명도 없이 12월 초에 제품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뭐 저야 좋기는 했지만 그래서 갑자기 두 개가 생겼어요. 짜잔! 모다모다 뜯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아마도 제 생각에 밖에서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로 아주 타이트하게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보잖아요.
특이하죠. 이렇게 빈 통이 통 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가 뚜리현재 면리를 안에 있는 이 알루미늄 파우치를 프로텍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처음에 여는데 한참 헤맸다고 하시는데 보시면 이 겉에 이렇게 뚜껑 같이 포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잖아. 이 안에 하얀 게 있어요. 펌프 속 안에 이 하얀 거는 산소가 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신경을 썼더라고요. 참 섬세하고 꼼꼼하게 신경 썼다는 게 보이죠. 저희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매번 머리를 감았고요. 모다모다 샴푸 광고에는 탈모, 두피 홍반, 모발 개선, 비듬에 도움되는 샴푸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말은 효과 없다, 두피가 가렵다, 머릿결이 더 거칠어졌다, 평소보다 머리가 더 많이 빠진다, 이런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남편 하는 거 보고 그 이후에 저는 쓸까 말까 결정을 했지요. 저희 남편이 쓰고 한 2주째 되는데 정말 흰머리가 브라운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봐도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푸석푸석한가 하고 머리도 막 만져보고 물어봤죠. 안 간지러? 괜찮아? 머리 안 빠져? 근데 우리 남편은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만족해 했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가 갈변된 머리보다 계속 속에서 나오는 흰머리 있잖아요. 흰머리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흰머리는 안 보이지만 속 안을 막 들춰보면 그 안에는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은 여기 옆머리가 짧잖아요. 그 옆머리는 흰머리가 계속 보이는 거죠.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면 흰머리 다 보이겠어요. 저희 남편은 뭐 흰머리 없다고 너무 만족했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검은 머리하고 갈색 머리가 삐죽삐죽삐죽 나오니까 좀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 그럼 나도 한번 사용해 볼까? 그리고 이제 저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와, 거품이 엄청 나와요. 예전에 제가 머리 감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그 동영상 보시면은 저는 샴푸로 두피만 샴푸를 해요. 두피만 깨끗이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는 린스로 제가 하죠. 저는 이 샴푸를 두 번 하고 거품을 내서 두피만 이걸 가지고 두피만 이제 계속 비비면서 청소하면서 이제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3분을 기다려요. 3분 기다리는 동안 뭐 여기 씻고 3분이 다 되면은 끝에를 이제 린스로 하고 그 다음에 헹구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요. 저는 지금 샴푸를 한 달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은 매일매일 샴푸를 했지만 저는 샴푸를 한 이틀에 한 번? 어떨 때는 길 때는 3일에도 한 번? 2, 3일마다 감는데요. 제가 머리를 매일 감질 않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그래도 저도 갈변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든 거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 제가 그저께 또 모다모다 샴푸를 감은 건데요. 보세요. 하나도 안 거칠거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하얘요. 여긴 좀 아직 하얗죠. 머리가 윤기가 있어요. 보세요. 부드럽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죠. 사실 요즘 모다모다 샴푸 성분에 대해서 말이 많죠. 금지된 성분이 모다모다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해로운 거 아니냐, 몸으로 흡수되어서 부작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모다모다 회사에서는 안전하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려요. 회사 측에서는 연모에 관련된 성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몸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물성 폴리페놀로 이루어진 안전한 갈변 샴푸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문제는 아무리 천연 샴푸라고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용해 봐야 알지요. 여지껏 우리가 샴푸 쓰면서 몸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 모르면서 다 썼잖아요.
아닌가? 나만 몰랐나? 트래블 사이즈, 뭐 조그만 사이즈나 샘플 사이즈를 좀 팔았으면 좋겠어. 한번 사용해보고 맞으면은 사용하는 거고 아니면 사용 안 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샴푸도 비싸요. 그 비싼 거 사가지고 안 맞으면 참, 이거 발명하신 분은 7년 동안 연구하셨다는데, 아, 잘 되길 바라는데요. 어쨌든 저희 집에 샴푸가 두 개나 생겼으니 비싸니까 버리지는 못하겠고 일단은 이 두 통 다 쓸 때까지는 저는 사용하려고 해요. 저는 사용해보니 뭐 머리 거칠거칠하다는 것도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 탈모 예방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정말 저는 한 카락도 안 빠졌어요. 믿기 힘드시죠? 정말 한 카락도 안 빠졌어요. 직접 와서 보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 나이에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도 안 빠지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계속 이거를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EWG 아시죠? EWG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 만든 게 있는데요. 거기에 등급을 보면요, 그 금지됐다는, 유럽에서는 금지됐다는 그 성분이, 미국에는 금지되진 않았어요. 그 성분이 등급 3에 가 있어요. 레보 3에 와 있어요. 3는 modern age, 그냥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성분도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일단은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머리 거칠? 무슨 거칠? So soft! 너무 soft! 머릿결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저와 같은 머릿결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괜찮을 수가 있는 거라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경험은 저는 머리 거칠어진 것도 없고요, 가려운 것도 없고요, 머리카락 빠진 것도 없었어요. 우리 남편도 같은 경험을 했고요. 자, 오늘 방송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든 거 아닌지 댓글 좀 올려주세요. 각자 반응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효과분산이 더 많은지, 부작용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지, 저는 그런 비율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Thank you for watching. I hope you liked it. Please like the video and subscrib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Bye bye.